자, 16강 3, 4번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이 왼으로 시작되는 왼, 왼 새끼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자, 데인스, 바이킹의 대인족이 try to invade, 침략하려고 노력했을 때, 자, 영국의 남쪽 지역을 바이킹이라는 대인족이 invade, 침략하려고 노력했을 때, King Alfred Great, 알프레드 대왕은, 자, 행동을 했습니다. As, 뭐뭐로서, 그 자신 스스로 스파이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들어감으로써, 대인족 군영, 캠프라는 군영에 들어감으로써, 뭐한 채로, 어떠한 형체로 변장한 채로 Minister, 음유신으로서 변장한 채로 대인족의 군영을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스파이로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다시 자 바이킹이란 대인족이 영국의 남쪽 지역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 킹 알프레드 대왕은 음유신으로서 변장한 채로 대인족의 군영 캠프를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네. Those days 그 당시에 방랑하는 음유신들은 주어 동사 자, 환영받았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들 음유시인들은 아니었습니다. Fighting man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싸우는 남자 즉 군인도 아니었었고 and 그들의 하프라는 악기는 그들의 통행권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문법적으로 나온다면 뭐야 try to 부정사 그 다음에 동사 act by ing, 자, 여긴 별표 있네. this guy, 변장한 채로. 변장한 채로. 자, 변장이 지금 돼 있는 채로지. 지금 변장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음유신을 변장한 채로. 과거분사. 절대 ing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방랑하는, 또 떠돌아다니는 음유신들은, 이게 ing. 그 다음에, fighting man. 마찬가지. 싸우는 남자들, 즉 군인이 아니었다라는 거. 알프레드는 배웠었습니다. 그 이전에 즉 변장하고 자 대인족이 캠프 군영에 들어가기 그 전에 완료니까 과거 완료니까 먼저는 동작이겠지. 알프레드는 배웠었습니다. 많은 발라드 민요를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을 연주 목록을 뭘 가지고 acrobatic trick acrobatic 능숙한 재주를 가지고 그 자신의 연주 목록 프로그램이니까 연주 목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while, 뭐뭐 하는 동안, 자, 뭐뭐 하는 동안, 자, 알프레드의 소규모의 군대가 천천히 began to gather, 소집하고 모이는 동안, 어디서? 애틀리니. 애틀리니에서 알프레드의 소규모 군대가 천천히 걔들 모이고 소집하는 동안에 알프레드 대왕은 himself 본인이 set out 출발을 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penetrate 침투하다지 벤처다. penetrate 침투하다. 자,
알프레드 왕은 본인이 직접 출발했습니다. 침투하기 위해서 캠프로 침투한데, 어떤 캠프? 거트럼이라는 캠프야. 거트럼이 누구냐면 동격이네. 사령관이야. 대인족 침략자들의 사령관인 자 거트럼의 캠프로 침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출발했습니다. 그들 자 그들이 뭐야? 그들이 누구냐? 자 대인족들은 헤르셀 라운드 주둔하다 정착하다 이미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칩펜엠에 주둔하고 있었고 자 그는 자 여기서 그는 누구야? 그는 알프레드 대왕이었지? At once 즉시 자 notice 대절이네 즉시 인식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discipline 훈련 기간이 lose 해이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인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침략자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security precaution 보안 경계야. 보안 경계가 캐주 일상적이었다. 보안 경계가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은 경계가 허술했다. 라는 얘기겠네. 그리고 live well, 풍족하게 살다. 그 대인족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on the proceed, 이게 수입이야, 명사로 수입. 자, 수입으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습격의 수입. 어디에 대한 습격? 인접하는, 이웃하는 지역에서 습격의 수입으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뭐라 나왔어? 자, 그는 곧 기강이 느슨하다는 걸 알아챘던, 기강이 느슨하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땡땡이 자, 기강이 느슨했다는 말은 대인족이 침략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져 있었고, 자, 뭐야, 보안 경계도 허술했고, 자, 인접하는 지역에서 습격의 수입으로 풍족하게 지냈었어. 그리고 그들, 대인족들은 그곳에서, 자, 그곳이 지금 어디야, 지금. 자, 그곳이 지금 어딥니까? 그곳이 지금 아까 나왔었지? 어디라고 써? 어디 있었지? 자, 아까, 여기지. 치펜햄, 여기지. 자, 그곳에서, 자, 치펜햄에서 그들은 collected, 증발했네. 모았네. 여성들을 증발했대. 뭐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술뿐만 뭐 음료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증발했네. 증발. 그리고 편안한 삶은 자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소프트 부드럽게 즉 나약하게 만들어서 터프하게 만들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응? 자 이게 지금 어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우리 보면 봐봐 여기서 봐봐 어휘 문제 뭐 있어 느슨하게 하다 그 다음에 셀프 컨피던스 캐주얼 어? 그 다음에 뭐 했어 또 어디 있지 이지 소프트 이런 부분들은 다 어휘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알프레드는 stayed. 자 알프레드 대왕은 그 캠프에서 자 일주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Before 전에 애틀린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 캠프에서 머물었습니다. 어떤 캠프야 아까 자 사령관이 있던 캠프라 했지? 어? 이 캠프
자, 개인주의 침략자의 사령관은 겉으로 롬의 캠프, 여기로 갔다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 보면, 자, 군대가 주어고, assembled가 과거 분사야. 이렇게 묶어야겠지? 이렇게. 어? 자, 그러면, 동사는 was. 자, 군대. 그곳에 소집된 군대는 compelled 아니 tribal 사소한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compared 과거분사 비교해서 뭐뭐가 비교해서 대인족의 군대와 비교해서 그곳이 어디야 이번에는 그곳이 어디 에틀린이지 에틀린에서 집결한 군대 누구 군대 알프레드 군대는 tribal 보잘것없고 작았습니다. compared 비교해서 이 대인족의 이 군대랑 비교했을 때 작았대. 그렇지만 알프레드는 hard thought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아, 대인족은 no longer 더 이상 fit 적합하다. prolonged battle 자, 장기 전투, 연장된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and then, 또 병렬이지? 대절 병렬. 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들, 대인족의 군대는 어떠한 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체계도 없지만 병렬이다. 그럼 야랑야는 병렬이겠지, 야랑아. 야랑야는 병렬. 다시, 그럼 대절이 어서 들까지겠네. 그지? 다시. 자, 대인족들은 어떠한 체계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의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자, 뭐. 비정기적인 습격. 비정기적인 불규칙한, 그렇게 불규칙한 습격에 의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알프레드는 생각했습니다. 대인족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자, 연장된 전투에는, 자, 길어진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며, 또 생각했습니다. 이 대인족의 군대는 체계는 없지만, 불규칙한 습격 기습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페이스트 과거분사 자 이거 별표 자 대인족의 진군과 직면하게 된 알프레드는 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베르 전면전이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지만 괴롭혔습니다. 적들을 괴롭혔습니다. 전면전을 하지 않고 괴롭혔디야. 그는 알프레드는 끊임없이 무브 움직였습니다. 컴마인지 뭐 하면서 대인족들이 그 뒤를 조인 쫓아오게 함으로써 자 ing 능동이네. 야가 주체니까 능동. 자 알프레드가 조인 그 쫓아오게 만들어서 드로잉 끌려오게 했다, 이 말이야. 그 뒤에서 얘네 군대들이 자꾸 쫓아와. 잡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his patrol. 그의 정찰대는 halted. 중지시켰습니다. 기습부대, wedding parties. 기습부대를 halt. 차단했고, hunger. 배고픔이 어셀드 괴롭히고 침략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대인족의 군대를. Now 이제 알프레드는 세겠습니다. 일련의 긴 싸움 전투를 시작했고 한달 안에 대인족은 surrendered. 뭐야? surrender 항복하다 이 말이지 마침내 한달 안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 글은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어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야기체니까 순서, 삽입, 배열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네. 그래, 흐름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